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남녀인가봐요. 하트 요렇게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신상으로 또 요렇게 새로 입고가 되었네요. 오늘은요, 마도에 있는 우물동 진주바이스를 왔습니다. 아, 청자켓 하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세상에, 이 웬일입니까? 마블로 된 장독대도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도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신상 마블 화분인데요. 바이솔, 이제, 구정 지나고 나면 슬슬 또 이제 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또 나왔는데, 기찻길입니다요, 이렇게. 이야,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자, 뒤에 아담한 작은 동산도 이렇게 있고요. 심으실 때 이렇게 동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렇게 DP를 해서 심으면 멋지겠죠? 자, 요거는요, 센치가 굉장히 큽니다요. 45cm나 됩니다요. 자, 높이는 나지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솔 심기에 딱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 6만원이고요. 또 야생화 같은 거는 심으실 때 봉긋하게 이렇게 지피로 되는 거 있죠. 그런 거 심으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요. 동행입니다. 자, 높이가요, 여기에서 위로 60cm고요. 여기에서 여기가 37cm입니다요. 자, 요 높이는 제가 요렇게 눈대중으로 보니까 의자에까지 한 5cm 정도, 요 정도, 한 13에서 15cm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심을 수 있는 거는요, 포트 9cm입니다. 자, 요렇게 되니까 요거 한 10에서 11cm 정도 되고요. 요건 한 1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길이가 조금 요렇게 타원형으로 요렇게 청바지다 보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 심을 수 있습니다요. 아께 아예 붙여서 요렇게 나왔습니다요. 자, 가격은 8만원입니다.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죠. 마블로 된 고목입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좌측으로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심을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여덟 개 구멍이 8구입니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이가 35cm고요. 옆에 최고 긴 데가 이렇게 39cm 나옵니다요. 가격은 10만원인데 사장님 9만원에서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요거 하나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렇게. 자, 요런 데는 앵초를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씩 이렇게 심으실 수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면 약간 좀 봉긋하게 심어야 되잖아요.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고, 요런 데는 하나씩 이렇게 심을 수 있는데요. 요거 다육이 심으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다육이를 심으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이솔 심으면 물론 이쁘겠지만 다육이가 여기 하나 이렇게 모듬으로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다육이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또 앵초나 뭐 이런 걸 모듬 심기로 하셔도 되겠지만요. 활용하시는데 다육이 심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세요. 부엉이입니다. 부엉이가요, 아가 하나 이렇게 딱 기르고 있어요. 애지중지 그냥. 자, 부엉이가 보통 보면은요, 여행을 가시거나 이러시면은 부를 이렇게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엉이 있죠. 부엉이로도 따로 이렇게 이제 구매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심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요. 총 기장이 50cm고요. 옆에가 35cm입니다. 자, 여기 23cm나 되고 이쪽으로 15가 돼 가지고요. 밑에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물구멍도 잘 나지 있어요.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정원에 심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 가격이 너무 이게 비싸긴 하지만 사장님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요.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식재를 하셔가지고요. 요 부엉이를
그 정원에서 이렇게 할때 많이 떨어지시지 말고 데크나 이런 데 있죠. 가깝게, 우리 집 가깝게 이렇게 해서 한번 비치를 해보세요. 자, 데블스 푸드입니다요. 이 대품 심었을 때한 5개 정도 이렇게 심을 수가 있겠지요. 야생화를 심어도요, 월동이 되는 야생화 이런 것들도 여기 높이가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연출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청바지, 마블 청바지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여기에다가 탁 제가 심어 놔서, 아이고 참, 요거 요 감상하는 것만 해도 아주 맨날 볼 때마다 아이고야 청바지야 잘 있었니? 제가 이러고 인사합니다. 자, 앉은 청바지입니다. 높이가 27cm고요. 내경, 자, 이렇게 해서 20에서 18입니다. 큽니다요, 요거요. 자, 이걸 여기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런 데크나 요런 데다 요렇게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아까 것처럼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심어서 요런 데다가 데크 같은데, 난간 같은데, 아니면 돌 같은데 있죠? 요렇게 직각으로 된 데, 요렇게 해셔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청바지, 요렇게 된 청바지예요. 요거는 활용도가요. 저는 여기에다가 그 동백을 심었잖아요. 우노포 동백, 6만원짜리를 심었는데,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요. 이게 작지 않은 요런 사이즈예요. 밑에 물구멍 시원하게 이렇게 놔져 있고요. 센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23 곱하기 18 곱하기 19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꽃들은 거의 다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요거는 가격이 3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청자켓 남자 거고요. 요거는 여자 거예요. 근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안에 아주 표현 잘돼 있죠. 자, 요렇게 목걸이 줄이 여자 거하고 남자 거하고 요렇게 또 구분이 가게 돼 있고요. 여자 거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 남자 건 조금 더 커요. 여기에다가 제가 행인에 이렇게 그는 그 장미를 심었잖아요. 그건 넉넉합니다요. 장미를 심으실 것 같으면 5포기, 6포기 정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남자 거. 여자 거는 4포기, 5포기, 3포기도 괜찮고 이렇게 심을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자, 요거는 28 곱하기 16입니다. 자, 요게 가격이 남자 거는 6만 원이고요. 자, 여자 거는 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센치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작지 않은 요런 사이즈예요. 자, 멀리서 한번 볼게요. 요거 크기가 자켓이 굉장히 큽니다요. 자, 작지 않은 요런 사이즈예요. 안즈네. 요렇게 해서 자켓이랑 이렇게 크기 좀 비교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아마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아마 크기를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사이즈가 14나 돼 가지고요. 스카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심어도 늘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요. 자, 요거는 14,000원짜리고요. 요게 12,000원짜리에 제가 스카프를 심어 봤는데 여기까지도 심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10,000원짜리예요. 여기까지도 스카프를 심을 수 있거든요. 자, 요런 거는 조금 작죠? 사이즈가요. 자, 요거 10,000원.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 10,000원, 8,000원,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됩니다요. 자, 사이즈 단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블 워크합니다요. 자, 요렇게 끈이 묶여진 것도 있고요. 풀러진 것도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당은 25,000원이고요. 쌍으로 하실 때 요렇게 끈으로 묶어진 것 끼리 있죠. 두 개가 요렇게 하실 때는 1번 해주시고요. 풀러진 게두 개를 요렇게 하실 때는 2번으로 해주시고요. 요렇게 하나씩 할 때는 3번으로 해주세요. 요 아씨 신발이요. 품절이 됐는데요. 조금 몇 분이 찾으셔가지고 요 사장님께서 조금 요만큼 또 요게 몇 켤레 요렇게 가지고 오셨답니다요. 자, 요게 쌍에 2만원인데요. 15,000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수량 많지가 않고요. 조금 가지고 오셨대요. 이게 부족해서, 수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입고 하셨답니다. 자, 이렇게 노란 게 있고요. 이렇게 검정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도련님 신발이에요. 요거 도련님 신발, 도련님 꽃신 요렇게 해주시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돌쇠 신발 요렇게 검정색, 노란색인데요. 두 개 두 개 있어요. 요거 검정 두 개, 두 켤레, 요거 두 켤레 요렇게 있어요. 사랑님 소량으로 요렇게 입고 하셨답니다. 입고 하시고 보내주시고 요만큼 남았다고 해요. 하이힐입니다. 자, 요렇게 마블로 된 거예요. 요런 식으로. 아이고 참, 요런 것도 신발을 또 수집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하나에 8,000원씩이에요 요거는 짝으로 요렇게 하시면 짝으로 요렇게 갑니다. 짝으로 하시게 되면 16,000원 요렇게 되겠죠. 하이힐이고요. 자, 요것도요. 요것도 이제 신발이라 요렇게 되어 있죠. 자, 뒤에 고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 고리 요렇게 돼 있다고 앞에 이름을요, 고리 신발 요렇게 붙이셨는데, 요게 원래는요 3만원씩 요렇게 팔던 거예요. 28,000원. 그런데 사장님 저번에 요렇게 25,000원씩 해주셨죠. 12월 달에. 이제 수량이 제가 보니까요 많지는 않고요, 켤레로 사시면 한 뭐 서너 켤레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색상은 요렇게 진한 청색하고 또 요렇게 밝은 색하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가 나가는 것들 있죠. 요렇게 해서 장미 같은 거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약간 늘어지면서 초연초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요 심으면 굉장히 요게 어울립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요. 세트로 하시게 되면 45,000원 이렇게 갑니다. 요즘 나오는 목마가렛 있죠. 그런 거 외목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수영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애니시다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런 애니시다 같은 거 이렇게 심어도 괜찮습니다요. 높이도 괜찮고 그런 거 연출하시면 이쁠 것 같아요. 자, 옆에 복주머니 한번 볼게요. 자, 복주머니 요거 소자는 5,000원짜리고요. 요거 복주머니는 10,000원이에요. 요게 12,000원씩 요렇게 했었는데요. 10,000원에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수량 이제 몇 개 없네요. 지난주에 몇 개 없어서 저도 못 가지고 갔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 요렇게 해서 심으시려고 하시면 앵초 같은 거 있죠. 세 개도 심을 수 있을 요런 저기 사이즈입니다요. 자, 사이즈는 11 곱하기 12입니다요. 요렇게 해서 뭐 어떤 걸 연출하셔도 괜찮겠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토끼, 마블 토끼. 제가 여기다 앵초로 세 개를 심었잖아요. 요 세 개가 요 딱 들어갑니다요.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자, 13 곱하기 11입니다.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마블 토끼고요. 요거는 절구 마블이에요. 요렇게요. 요것도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것도 한 세 개 정도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13 곱하기 10 이런데, 요거는 아가야가요? 소년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다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다이가요 60cm예요. 이렇게 60cm고 여기는 이제 15cm인데요. 여기 안에가 이제 이렇게 폭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다육이 같은 거 이제 콩분 같은 거 이렇게 키울 때 여기 마사를 쫙 깔고 물을 이렇게 놓고서 고유에 이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약간 습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키우다 보면은 그런 것들 여행 갈 때 있죠. 물을 이렇게 안에 놓고서 화분을 요렇게 저면으로 요렇게 놓고 가셔도 괜찮고요. 여기 있죠. 요런 데는 콩분 있죠. 콩분을 요렇게 쫙 올려놔서 요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다이 중짜인데 요거 7만원입니다요. 자, 마블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돌다입니다. 자, 마블로 된 돌처럼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커요. 7만원이고요. 요거 60cm입니다. 여기까지 1단,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높이는 최고 24, 여기가 24cm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동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DP용입니다. 장식용이에요. 요거는 2만원이고요. 자, 요거 피크닉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자 쓰고 이렇게요. 자, 요거는 2만원이고요. 요건 홀레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블 2단
요 다입니다요. 자, 요거 1단, 2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센치는 42 곱하기 15입니다요. 높이 14cm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요. 자, 옆에서 보면 요거는 45고 뒤에 건 조금 좀 깁니다. 이렇게요. 40cm입니다. 요건 42cm고 요거는 40cm예요. 높이 요렇게 보면 거의 비슷은 하지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자, 요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12cm고요. 아까 요거는 15cm라 요게 5만원짜리가 조금 좀 넓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요. 높인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45,000원입니다. 토끼 수제 요렇게 나와 있죠. 요게 모양이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또 요렇게 사각으로 좀 생긴 것도 있고요. 보면은 요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요렇게 토끼 요렇게 되어 있어요. 꽃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자, 요게는 뭐 나중에 요게 바이솔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바이솔 심기가 조금 빠르죠. 벌레잡이 제비꽃 같은 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큰 거 티나 같은 거 세 개 정도 들어갈 요런 사이즈예요. 토끼 수제 1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요 색감이 초콜릿색이 요렇게 난다 그래서 사장님 초코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가 15cm고 요거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요 사이즈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15 되는 것도 있고 16 되는 것도 있고 15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진 거 있죠. 이런 건 좀 크게 나오고 안으로 이렇게 오마진 거는 조금 센치가 좀 적게 나오고 이래요. 그래서 평균으로 15 곱하기 12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격은 이게 이제 16,000원대예요. 이렇게 사장님 12,000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수량이 이제 얼마 없어요. 요게 다랍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좀 대짜예요. 초코 대인데 요 센치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지금 20cm로 되어 있는데 요런 건 한 21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요렇게 된 거는 한 21 뭐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20cm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20 곱하기 15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28,000원짜리인데 사장님 22,000원 요렇게 보내고 계세요. 자, 요것도 수량이 지금 이제 요렇게 6개 남았네요. 요 흙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요게 모래가 마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조용토라 그래서 이 만들 때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식물한테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참고해서 주문해 주시고요. 요게 모래가 섞인 거는 식물한테도 하초가 잘 되지만 무게감도 조금 나갑니다요. 요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공방 화분인데요. 나무 모양에서 요렇게 요런 거를 표현해서 요렇게 만든데 단품이에요. 공방 화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00원인데 요 훨씬 높은 가격의 화분입니다. 근데 사장님 착하게 12월 달에 요렇게 해주셨어요. 요거 단품이고요. 요것도 공방 화분이에요. 요건 쌍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쌍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해서 다리는 요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개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자, 요것도 35,000원 이렇게 해주셨는데 단품입니다. 요것도요. 자, 벌집 모양이에요. 요렇게 요거 딱 한 점 있어요. 요거 2만원짜리 딱 한 점 있고요. 자, 요렇게 옆에 보시게 되면 조금 좀 키가 있죠. 대형 화분이에요. 벌집 화분 공방 롱분 이렇게 되어 있죠. 17cm 곱하기 23cm예요. 가격은 4만원인데요. 여기가 17cm가 되는 게 있고요. 자, 제가 19cm인데 19 거의 다 되는 것도 있고 요렇게 좀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수량은 요렇게 해서 이제 벌집이 5개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가격 4만원입니다. 약탄기입니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아이고, 얼었어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
동백이나 목마가래시나 요즘에 나오는 또 의아리 저기 저 상록 의아리 켄트마이즈 의아리 있죠. 이런 것들 연출하시면 굉장히 좋고 운치 있을 만한 요런 거예요. 자, 약탕기 2만원이고요. 두 개 하시게 되면은요, 35,000원에 이렇게 보내신다고 합니다요. 수제 롱분입니다. 생긴 게요, 요렇게 생긴 게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치는요, 21cm, 높이가 31cm 됩니다. 자, 요거는 1번으로 해주시고요. 요렇게 생긴 건 1번으로 해주시고, 요건 2번으로 해주세요. 요거는, 진주 고리 화분입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색감이 요렇게 빈티지스럽게 요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갖고 나무 모양 물결처럼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가격은요. 요거는 진주 고리 2만원이고요. 요거 빈티지스럽게 요렇게 나온 것도 2만원짜리인데요. 자, 요거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 요거는 18,000원 요렇게 해주셨답니다. 나무 옹입니다요. 요게 사이즈가 굉장히 또 괜찮아요. 앵초 심으면은요, 한 네 포기 정도? 세 포기? 다섯 포기 정도도 요렇게 심을 만한 요런 사이즈입니다. 16cm나 되거든요. 자, 요렇게 되는데, 분재 같은 거 있죠. 나무 같은 거, 진달래, 철쭉류들. 그런 거 심으면 굉장히 운치 있고 잘 어울리는 또 요런 화분이에요. 나무 옹이 요거 10,000원입니다. 자, 요거 프릴 단지는요, 수량이 몇 개 없네요, 이렇게요. 자, 있는데 요거 6,000원입니다요. 이거 굉장히, 심은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나무 옹이랑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좀 두께감이 있고요. 요거는 약간 좀 얇아요. 지금 수량이 7개 이렇게 있네요. 가격이 엄청 착합니다요. 자, 프릴 단지 6,000원이고요. 화로입니다. 화로 이 중자가요, 사이즈 굉장히 괜찮습니다요. 발은 4개로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달려 있어요. 수량이 이제 6개, 7개 있네요. 자, 요게 2만원인데 사실 18,000원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요거 큰 거는 이제 화로 화분이 대짜잖아요. 이거 25,000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지금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코링 타원, 코링 넓은 타원 이렇게 돼 있어요. 40이고요. 25cm입니다. 높이는요, 8에서 10cm 정도 돼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5만원짜리예요. 요거 45,000원 이렇게 보내신다는데요. 수량 요렇게 4점 있습니다. 모아 심기 하시게 되면은요, 앵초를 한 10포트에서 한 두세 포트 이 정도로 아주 넓게 이렇게 모아 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래 특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5만원짜리예요. 굉장히 커요. 요렇게 네이크로 봐도 요렇게 닮은 것 같고 모양은 요렇게 생겼는데요. 35cm나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새우낭 같은 거 이렇게 큰 자박지에 심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심을 수가 있고요. 또 깽깽이 나오잖아요. 아주 대품 심으시면은 이렇게 좋을 만한 요런 사이즈예요. 자, 그런 거 심을 사이즈로 요런 게 있고요. 요게 또 한 점 있어요. 투톤 손잡이 이렇게 돼서 5만원인데 요렇게 있습니다요. 돌가루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 2만원짜리고요. 요거는 3만원짜리예요. 요즘에 야생화 있죠. 월동되고 막 이런 것들 여기다 심으니까 또 운치 있다고 요런 것도 주문하신다고 하시네요. 바이솔도 좀 심으시지만 요즘에 나오는 뭐 바람꽃 종류들 있죠. 보타닉 찌개 요런 거. 이 찌개가 바람꽃입니다. 그런 거 대품들 심으신다고 또 요런 거를 또 주문하셨답니다. 자, 돌가루 화분이에요. 돌을 빠서 다시 화분으로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요. 요건 2만원이고 요건 3만원이고요. 천하 대장군님들, 도깨비님들이시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길이가 굉장히 있죠. 길이 있는 거 좀 심으시면은 이 늘어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요새 이제 보라싸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코랄벨 가랑코에 가자니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여기다 가자니아 다섯 포기 심었어요. 지금은 가자니아가 우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되면 막 이렇게 목질화 되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심어봤는데요. 자, 17 곱하기 28입니다. 여기가 17cm예요. 여기 예전에 거보다 조금 좀 깊이감이 좀 있어요. 여기가 요만한 게. 밑에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요 2만원이에요. 우물정 이렇게 이름 달았습니다. 미소항아리입니다. 자, 미소항아리를요, 요렇게 DP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미소항아리에다가 식물을 심어도 됩니다요. 자, 식물을 심으실 때 있죠. 여기에다가 깔망, 있으시잖아요. 깔망을 잘라서,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시고, 안에 흙을 넣어서, 식물을 이렇게 식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사이즈가, 요 소자예요. 소자는 15,000원, 요거, 중자는 2만원. 요거 대자는 3만원이고요. 자, 대자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 이제 새로 나온 사이즈잖아요. 더 큰 사이즈예요. 특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특대는 35,000원입니다. 특대 35,000원, 대자 3만원, 중자 2만원, 소자 15,000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똑바로 된 게 있고요. 요렇게. 거꾸로 된 게 있어요. 거꾸로 된 것도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안경 항아리입니다. 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실 때 안에다가 깔망을 요렇게 하시고 식재하시면 됩니다. 동백이나 뭐 요즘 나오는 나무류들 있죠. 이렇게 식재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요 사이즈가 있죠. 35,000원짜리예요. 근데 안경 항아리가요. 여기 요거는 이제 일반 요런 35,000원짜리 사이즈인데요. 요 더 큰 게 있어요. 요렇게. 근데 요게 이제 택배 보내실 때 사장님 요거 하셔서 요건 영상에 안 담았거든요. 제가 매일 요 사이즈만 요렇게 영상을 담았어요. 큰 사이즈도 있어요. 요런 사이즈는 문의해 보세요. 택배가 가능하신지요? 자, 요거는요. 35,000원. 요거는 4만원. 요거는 45,000원 하시랍니다. 요 원래 5만원인데 사장님께서 요 택배 가능하시답니다. 자, 여기는요 요렇게 해서 코끼리가 요렇게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보면은 돼지코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양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식재할 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식재할 수 있어요. 자, 가로가 요쪽 가로 길입니다. 35cm, 세로가 17 이렇게 돼 있고요. 높이는 16 이렇게 돼 있는데 내경이요 12,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요. 꽤 여기 넓어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개는 35,000원인데요. 이 금액도 35,000원이 조금 사장님 저렴하시다네요. 이제는 많이 올랐답니다. 이게요.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두 개를 한 분이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요 6만원 이렇게 보내신답니다요. 자, 요거 딱 요것만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깎은 다리로 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모래 투톤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2만원인데 사장님 18,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셨는데요. 둘, 넷, 여섯 개 요렇게 남았습니다요. 요거는 모래 투톤인데요. 요건 3만원짜리예요. 사장님 25,000원 요렇게 해주고 계시죠? 두 점 요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밑에 발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달렸습니다. 모래 투톤입니다. 옆에 한번 볼게요. 창 요렇게 해서 이름을 요렇게 붙여 놓으셨는데요. 18 곱하기 11cm, 높이가 11cm입니다. 색감은요. 한 가지, 두 가지. 자, 요게 조금 진한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요런 색 네 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 만 원씩이랍니다. 근데 밥은 굉장히 튼튼합니다요. 요거요. 창 심으면 좋겠지만 또 모듬 심기 있죠. 네 개 정도 요렇게 심으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요런 화분입니다. 꿀벅지입니다요. 엄청 꿀벅지죠. 자, 색감은요. 자, 요렇게 모래로 돼서 요런 색, 또 요렇게 약간 청색이 요렇게 들어가고 또 요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색감은요. 자, 원형 꿀벅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000원인데요. 요거 보통 한 요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더 갑니다. 사장님 착하게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센치가요. 굉장히 좋습니다요. 30입니다. 30cm.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심을까요? 이러시는데 요게 좀 깊이감이 좀 있어요. 크리스마스 로즈 요즘 막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로즈를 한 세 포기 정도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또 멋있고요. 또 설화라든지 또 요즘 이제 그 란들 나오잖아요. 월동되는 뭐 새우란이다든지 넓잖아요. 그런 거 심으셔도 되고요. 깽깽이 대품 사신 분들은요. 깽깽이 봉긋하게 심어도 이게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꿀벅지 롱분입니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자, 요렇게 요렇게 모양이 있고요. 센치 보세요. 24cm나 되고 33cm도 되는데 35cm 되는 것도 있고 32cm 되는 것도 있어요. 길이가 이렇게 높이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넓이가 24호 나오는 것도 있고 23cm 나오는 것도 있고 이래요. 여기 24 평균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모양은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꿀벅지로 나와 있고 65,000원인데 이것도 가격이 사장님 착하게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건데요. 다른 또 색감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자, 색감은요 이렇게 모양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보신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배분이 한 개가 이렇게 남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아주 뭐 튼튼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다리는요, 붙인 다리죠. 이렇게 공기 요렇게 숨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센치는요, 26 곱하기 15입니다. 26 곱하기 15. 앵초를 모아심 게 하시면은요, 한 7, 8개? 요렇게 쭉 나란히 요렇게 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요거는 원형 꿀벅지 중짜입니다요. 자, 요거는 센치가 26 곱하기 19입니다. 가격은 55,000원이고요. 자, 색감은 요렇게 세 가지로 요렇게 있고요. 여기 그 깽깽이 사셔가지고 사장님께 문의해 보셨다 그래요. 근데 사장님은 요거 생각이 안 나셨답니다. 깽깽이 심어도 되고요. 크리스마스 로즈나 뭐 요런 것들 있죠. 늘어지는 식물을 요렇게 심어도 됩니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만 그냥 바람꽃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대품으로 된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봉긋하게 심으면 멋질 또 요런 화분입니다. 요거 가격 55,000원인데, 이고요. 눈사람입니다. 자, 눈사람이요. 자, 모양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다 다릅니다. 여기 입구는요 한 12-13cm 요렇게 됩니다요. 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마상류들 조금 좀 그런 것들 요렇게 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저도 요거를 갖다 놨는데 아직 뭐를 아직 마땅히 심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 곱하기 23 가격은 2만원인데요 두 개 하시게 되면 쌍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35,000원에 갑니다. 이거는 마블로 된 소 여물통입니다요. 84cm입니다. 엄청 길죠. 이렇게 돼 있고요. 높이는 12cm, 넓이는 이렇게 돼 있고 높이는 14cm입니다. 가격은 9만원이고요. 나중에 이제 바이솔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식재 이렇게 딱 하실 수도 있고요. 앵초를 만약에 여기다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이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줄로 쫙 해서 이렇게 심고 또 목마가렛 있죠. 5,000원짜리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쫙 심을 수 있겠어요. 자, 핀셋 한번 볼게요. 핀셋 이런 것도 파시는데 요거 깔꼬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000원이고요. 핀셋 7,000원이고요. 몰약 한번 볼게요. 자, 요즘에 이제 한 방에 케인데요. 벌레가 조금 생깁니다요. 자, 벌레가 요렇게 끼는 건 깍지예요. 솜처럼 생겼죠. 요런 거에도 치고요. 여러 가지 그냥 막 생겨요. 그냥 벌레 생겨요. 자, 요렇게 해서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벌레 생기는데 치시면 돼요. 한 방에 캐예요. 그리고 살균하고 요렇게 같이 한꺼번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건 6,000원이고요. 두 개 사셔도 되고 요렇게 두 개를 사셔도 되고 두 개 이상 사시면 5,000원에 가고요. 케이를 다 쓰시게 되면은 자, 요 다이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다이충은 벌레에 요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또 요즘 이제 막 딱지가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곰팡이가 막 펴요. 특히 이제 곰팡이가 요즘 이제 그 저기에 많이 피죠. 시클라멘에 요즘 막 밑에 잎이 너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니까 곰팡이가 핍니다. 세균성으로 요렇게 곰팡이 비슷하게 또 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름도 오고 막 이릅니다요. 그런데 고를 때 요거 한 방에 S를 치셔도 되고요. 나 이제 한 방에 S를 다 사용하셨어요. 그럼 요 보르도를 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15,000원이고요. 제가 분갈이해서 사용하는 게 있죠. 요거 미르몰입니다요. 자, 요거는 20,000원입니다. 요런 것들은요. 뿌리 밝은 생장 촉진 요렇게 해주는데요. 여기에도요. 자, 바이러스 요런 거에도 효과가 있고요. 색감, 꽃이 피잖아요. 거기에 고유의 색상을 이렇게 살려주는 요런 역할을 하고 냉해, 더위에도 요렇게 저항성에 요렇게 증가를 시켜주고요. 자, 요런 해소가 있는데 요거는요. 7번은 수돗물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염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주는 요런 효과가 있고요. 또 요런 효과가 있는데 8번 강압성 작용이 있죠. 해가 많이 모자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모자라는데 요거를 잎에다가요. 이렇게 한 3일에 한 번 정도 분사를 해주고 물을 떠도 요렇게 타서 주고 해요. 우짜라지 않고 고르게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요. 식물 등 아래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요.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 식물 등 아래에서도 꽃이 굉장히 잘 핀답니다. 여기 예쁘게 해요. 짱짱하게. 자, 요거는 사용하실 때 생수병에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넣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정량을 이렇게 지켜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보르도나 다이충은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를 넣어서 사용하시고 예방할 시에는요. 그리고 발병을 했어요. 그럴 때는 병뚜껑으로 한 개 반 정도 넣어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오늘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서 안 죽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한 번 더 쳐주시고 그 다음날 싹 해서 샤워를 시켜주시고요. 샤워 시킨 후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미르모를 이렇게 한 3일에 한 번 정도 3회 정도 쳐주세요. 그러면 얘가 재생 효과가 빨라가지고 빠르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굉장히 많은 요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주토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가는데요. 요거는 요 사이즈는 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요거는 생명토예요. 배합이 다 돼 있어요. 여기 3kg라고 요렇게 적어 놓으셨죠. 만원인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 꼭 피고 있는 것들한테 영양제 좀 올려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바이오코트 영양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 원에 가는데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요. 날씨가요. 이제 오늘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풀렸어요. 오늘은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요.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요. 사장님 댁에서는요, 명절에 조금 좀 남기는 했지만 구정에도 영업을 하신답니다요. 혹시 그때 때가 되시면은 구경 한번 오십시오. 지나시는 길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